力百济全盛之时，强兵百万，南侵五岳，北挠幽燕齐鲁，为中国巨度，随蝗食骚，有与争辽。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중국 수나라의 두 번째 왕이자 마지막 왕인 양광입니다. 이 양광을 후대 사람들은 수양제라는 시호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양제라는 시호에는 하늘을 거역하고 백성을 학대했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수양제를 후대 사람들은 왜 이렇게 혹독한 평가를 하게 된 것일까? 이 수양제는 우리 역사와도 아주 관련이 깊은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세 차례에 걸쳐서 고구려와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수양제가 일으킨 고구려 수나라의 전쟁은 장장 16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장기전이었고 그 규모도 가히 세계 대전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아주 거대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물론이고 중국 역사에서도 이때까지 이런 전쟁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양제는 왜 이런 전쟁을 일으킨 것일까? 또 그는 이 전쟁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 오늘 우리는 이 수양제가 일으킨 고구려 수나라의 전쟁을 철저히 분석해서 그 의문을 하나하나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전쟁을 일으킨 수양제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그 흔적을 찾아서 중국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중국 양자강 하류에 있는 양주시. 양주는 수양제가 살아생전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곳이었다. 130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이곳 양주에 수양제의 자취는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 양주 시내에서 한참 떨어진 외딴 마을에 수양제의 무덤이 있었다. 황제의 무덤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초라한 봉분이었지만 그 앞에 세워진 비석은 무덤의 주인이 분명 수양제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동안 돌보는 손길 하나 없었는지 봉분의 흙은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무덤 한쪽에는 사람들이 오르내린 길이나 있었고 누군가 무덤 꼭대기에 나무로 쐐기를 박아놓았다. 수양제의 무덤은 그동안 세 번이나 자리를 옮겼다고 한다. 그만큼 순환을 겪어왔던 것이다. 여기가 이 지역인가? 现在的是这个给上去现在的这个位置呀 民间嘛传说就是当时请雷公啊响了一个雷啊把这个地方打了三个堂啊一个上雷堂中雷堂下雷堂啊就是死后呀对他这个保证在他在位的呀嗯就是雷公都不放过他的意思呀就是民间那种传说呀 신기하게도 전설의 내용처럼 수양제의 무덤 옆에는 움푹 패인 자리가 남아있었다. 그는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기에 이렇듯 철저히 버림받은 것일까? 그 실마리는 수양제가 후손들에게 남긴 커다란 유산에서 찾을 수 있었다. 1300년이 지난 지금도 고스란히 남아있는 수양제의 유산.
그것은 양자강과 황하를 잇는 대운하였다. 중국의 3대 기적 중에 하나라고 일컬어지는 대운하는 수양제 필생의 대사업이었다. 수양제는 이 운하를 만들기 위해 30년 동안 500만 명 이상의 인원을 동원하는 집념을 보였다. 그래서 완성된 것이 양자강과 낙구를 잇는 통제거와 낙구와 북경을 잇는 영제거다. 완성된 운하의 길이는 1300km에 이른다. 운하의 끝이 닿는 곳은 지금의 북경이다. 당시 수양제는 휘황찬란한 황제의 배를 타고 양자강 하류와 북경을 오갔다고 한다. 중국의 남북을 잇는 대운하. 수양제는 무슨 목적으로 이토록 거대한 물길을 낸 것일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 북경대학교의 이효충 교수를 찾았다. 另外，隋朝还向北往涿郡开了运河，这个应该是隋炀帝时期，他这个到了大业年间，他趁高利的时候，他开的这个运河。那么每一次开运河，他都要动用几十万众。 운하의 끝인 북경 남부에는 탁군이란 지역이 있었다. 이곳이 바로 고구려 정벌의 출발지다. 서기 612년 1월 수양제가 고구려 정벌에 나설 때도 전국 각지에서 소집한 군사들이 운하를 타고 이곳 탁군으로 집결했다. 당시 원정군 규모는 대장 우문술이 지휘하는 좌군 52만 8천 명, 대장 우중문이 지휘하는 우군 52만 8천 명, 수양제가 직접 이끄는 중군 26만 4천 명. 이렇게 탁군에 집결한 수나라 군사는 모두 132만 명. 이들은 다시 두 갈래로 나뉘어 육군 100만은 요하 쪽으로, 수군 10만은 동네 지역으로 향했다. 출발하는 데만 총 40일. 그 길이도 서울과 부산 거리인 432km에 이르렀다.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최대의 원정이었다. 이 수양제는 수백만 명을 동원해서 운하를 건설하고 전국을 전시체제로 만들면서까지 고구려를 정벌하려고 했습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588년 수나라는 중국을 통일합니다. 400년간이나 계속되어 온 분열과 혼란의 시대를 마감하고 드디어 중국 땅에 통일왕조가 들어선 것입니다. 이 중국을 통일한 수나라는